어느 화창한 날 도로주행 교육을 해주실 강사 할아버지가 차에 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급변했다는 거죠. 처음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호칭은 이 친구야 였는데 점점 이 새끼야 혹은 이놈 자식아 이 자식이야 이렇게 변해갔죠. 사실 이게 운전 알려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화딱지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혹은 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이렇게 막 찌그러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소심한 저는 더 긴장의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 엉켰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라씨 아이씨 나씨 손을 뽑아갖고 창 밖으로 던져버린다 너 진짜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진정시켜주셨고 진정시킨 마음으로 차선 침범을 할 때마다 오 잘하네 어. 좋아 그래 그 뒷차가 와서 치워받기 딱 좋다 그래 이 새끼 아주 씨 라고 말씀하셔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셨고 신호대기 중에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한 차를 보고 제가 저건 뭐예요? 라고 말하자 너의 3개월 뒷모습이야 자식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식 말이야 아주 제가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고 교육이 끝나갈 쯤 나랑 너랑 누가 더 오래 살까? 뭐 젊으니까 너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면허 따는 순간부터 가는데 순서 없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시간으로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볼까? 몇시가 아닌 자식이 아니면 나는 교훈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 강사님 감사했습니다. 재미지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때는 중학교 2학년 당시 영어 선생님은 나이가 꽤 많은 여자분이셨는데 성함이 독특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은 오원자. 오원자. 원자가 다섯 개죠. 오원자. 선생님은 항상 수업시간 늦게 오시고 한 명을 지정해 문장 읽기와 해석을 시킨 후 꼬박꼬박 조는 게 일과였습니다. 많이 연로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가 끝나고 웬일로 영어 선생님이 제 시간에 딱 등장했는데 잔뜩 화가 나보셨죠. 손에는 사랑의 매를 꼭 쥐신 채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중간고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전 학년 중에 2학년 영어 성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 반이 꼴찌야. 14반 중에 꼴찌야. 버럭 화를 내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선생님은 소리쳤죠. 90점대 나와! 90점대인 아이들이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선생님은 손바닥 대! 하며 무려 90점이나 맞은 아이들을 한 대씩 때리는 거였죠. 난 겁나 맞았겠네 거기 있었으면. 아니 세상에 아 90점이면 완전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90점대 아이들이 한 대씩 맞고 자리로 돌아가자 이번엔 선생님이 80점대 나와! 하더라고요. 80점대 아이들은 손바닥을 두 대씩 맞았죠. 상황을 파악한 저와 짝꿍은 서로를 쳐다봤죠. 야야야 너 영어 점수 몇 점이야? 아, 나? 아씨 30점. 그래? 나도 30점인데 와, 어떡하지? 이 분위기라면 분명 7대를 맞을 게 뻔한 상황이었죠. 평소에 그렇게 힘없는 할머니로 보였던 영어 선생님이 보약이라도 해드셨는지 힘차게 풀스윙을 날리더라고요. 저와 자꾸 머리를 굴렸죠. 야야야 어차피 시험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40점대 나가자. 한 대라도 덜 맞는 게 낫잖아 그치? 근데 걸리면 어떡해. 야 50명이나 되는 애들 시험지를 언제 다 확인하냐. 분명 모르실 거야. 대충 40점대 나가자고. 착하다 그래도 한 50점대 나가지 그지.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40점대 나와 라고 하셨고 저와 짝꿍 고개를 푹 숙이고 앞으로 나갔죠. 선생님은 애누리 없이 6대를 정확히 때리더라고요. 그 아픈 와중에 와 여기서 한 대 더 맞았다간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얘기를 나누며 40점대에 나가길 진짜 잘했다고 서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30점대가 불려지기를 기다리며 선생님을 바라봤죠. 선생님은 기쁜 한숨과 교탁에 사랑의 매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못 가르친 거냐.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데 이것들이 공부들을 안 하고 어? 낮은 목소리로 교실을 압도하는 선생님이 한탄을 듣고 있자니 살짝 반성도 드는 찰나죠. 그런데 이어진 선생님이 한마디 다음은 30점대! 40점대 밑으로는 매 맞을 가치도 없어! 너희들은
깊이 반성하도록 해 마음으로. 그거 봐, 못하려면 아주 못해야 돼. 무시당할 정도로 못해야지. 그렇게 저와 짝꿍은 괜히 머리를 굴렸다가 여섯 대나 맞아 퉁퉁 부어서 오른손바닥을 쳐다보며 말없이 영어 수업을 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늘 바르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이때 배웠던 것 같아요. 문득 오, 원자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선생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솔직해야 돼 사람이. 아, 그런데. 그럼 못하려면 완전 못해야 돼. 가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의 신랑을 담당하는 잠실남입니다. 잠실에 사시나 봐요. 잠실남. 금요일 밤 각 씨와 피자와 맥주를 곁들이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었어요. 아, 오늘 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영재 발굴단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에 군인들이 마구 나오고 부사관, 대위, 중위, 장교 등등 군인 계급들이 마구 쏟아지자 각 씨는 이것저것 저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그러다가 쓰리스타 이야기가 나오길래 별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바뀌는 명칭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별 하나는 준장, 두 개는 소장, 세 개는 중장. 설명 후 저는 그럼 별이 네 개면 뭐게? 라고 아주 쉬운 퀴즈를 냈어요. 네? 각 씨가 이 쉬운 퀴즈에 답을 못했어요. 저는 힌트를 주기 위해 각 씨 아랫배를 누르면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대장이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러자 각 씨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자궁? 네. 별이 네 개인데 포스터는 자궁이군요. 별이 다섯 개는 침대인데요. 어이, 자궁님이 오신다. 자궁님께 경례! 자궁! 엄청난데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자궁 중요하죠. 전 8만 원이요. 저도 8만 원이요. 저도요. 8만 원입니다. 이 제목이 묘하네요. 로봇 청소기 뜻밖의 여정. 로봇 청소기가 어디인가 잘못 갔나 보네요. 제가 볼 때 예전부터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아직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중고를 구입했어요. 요즘 로봇 청소기처럼 똑똑한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닦는데 또 닦을 때 또 닦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족하고 대청소를 할 때 로봇 청소기를 돌렸는데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갔다. 로봇 청소기 집 나갔습니다. 제목이 로봇 청소기의 뜻밖의 여정. 열어놓으면 안 돼. 그랬잖아. 딴 데로 간다고. 어디로 가나? 친구 내려가나? 엘리베이터 탔나? 현관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렸는지 복도에는 없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놀라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잃어버린 강아지는 찾아봤지만 로봇 청소기 찾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찾을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헤맸어요. 저기 혹시 은혜색 청소기 보셨어요? 청소기요? 네, 로봇 청소기 내 집에서 나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관리실이 생각나서 혹시 이만한 청소기 못 보셨죠? 집을 나갔어요. 아이고, 그거 자동차에 부딪히면 사고 날 텐데 방송해야겠네. 방송해.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저기 주민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주변에서 회색 로봇 청소기를 보신 분은 관리실로 연락을 바라오며 자동차가 그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을 나갔대요. 로봇 청소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됐는데 저희 집하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우와. 다시는 문 열어놓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와, 아니 계단이 없는 데인가 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나. 자, 얼마 전 삼촌이 계신 미국에 갔을 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삼촌 댁에 지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도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잠시 집에 홀로 계시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말이죠. 할머니는 밖으로 나와 산책하던 중 배가 고파 주변을 서성이다가 할아버지 치킨 전문점을 발견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두려움보다 배고픔이 앞서 그대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죠.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가 남들이 먹고 있는 치킨을 보시고 아, 나도 닭다리를 먹고 싶다 라고 대뇌이셨죠. 그리고 용기내어 직원 앞으로 다가가 치킨!
을 외치고는 긴 치마 폭에서 허벅지를 치켜드시고선 손바닥으로 정확히 두 번을 치셨어요. 아 이렇게. 어, 허벅지를 치켜드시고. 여기를 어.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닭다리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치킨, 치킨, 치킨. 직원은 살짝 망설였지만 센스 있게 닭다리 두 개를 내줬죠. 자신감이 붙은 할머니는 다음 날 또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물 붙은 자신감에 닭가슴살에도 도전하고 싶은 나머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두 번 강하게 치셨어요. 역시 직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문한 음식을 내어주는데 아니 이게 웬걸? 닭가슴살 대신 따뜻한 우유가 할머니에게 전해졌어. 어이 한 발 더 갔는데. 아, 직원이 한 발 더 갔어. 아유 야. 따뜻한 우유가. 따뜻한 우유가. 닭가슴살을 드시고 싶었던 할머니는 따뜻한 우유를 연거푸 두 잔을 드시곤 불죽은 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꽃다운 학생이에요. 우리 집 여왕님, 즉 어머니는 한방귀 하시는 분이세요. 성격이 호탕해 방귀를 잘 트고 무엇보다 건강에 실중에 많이 끼시죠. 때는 저희 엄마의 꽃다운 시절 20살. 엄마와 엄마의 친구분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고 계셨어요. 엄마는 인도 안쪽, 친구분은 인도 바깥쪽을 걷고 계셨죠. 이때 어머니는 방귀가 끼고 싶으셨대요. 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걷고 있으면 방귀 소리는 안 나니까 그냥 껴야겠어.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열심히 방귀를 끼는데 친구분이 자꾸 엄마를 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뒤를 돌면서 이상하다. 또 엄마를 밀면서 멈추더니 진짜 뭐지? 이러시더래요. 그래도 엄마는 꾸준히 방귀를 끼며 길을 걸었고 친구분도 계속 엄마를 길 안쪽으로 밀었답니다. 참다 엄마가 문디가시나 말랐고 자꾸 미노! 그랬더니 엄마 친구분께서 분명 우리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왔었는데 왜 자꾸 없지? 살벌한가 보다. 거대한 엄마의 방귀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뭐. 부다다다다다. 그 방귀 소리는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세요. 제목이 아주 독특하네요. 휴지 환전소. 서울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 여름 한 친구놈이 취직했다며 고기를 쏜다고 하자 이게 웬 떡이냐며 저와 제 친구들은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라 뽕을 빼겠다고 점심까지 굶고 간 저는 술도 먹지 않고 오로지 고기만 먹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제 뱃속에는 5인분이 와 거의 날것의 고기가 들어갔고 저를 어이없게 보는 친구들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가던 길 그렇게 집에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그것도 제 인생 제 3위 안에 드는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놈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면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급해졌어요.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명언을 떠올렸고 뭘 돌아가 급한데 명언을 왜 떠올려 갑자기. 너무나 급하지만 신중하게 과략근에 최대한 집중하며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는 세 칸이 있었고 그중 두 칸에는 누군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칸이 비었다는 점을 감사하며 남은 칸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시작된 엄청난 사운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골뱅이 샵샵 뭐 달러 막 많이 썼네요. 폭발하는 소리로 화장실이 통째로 울릴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장을 비워냈고 한 차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 내가 이런 소리를 내며 쌌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화장실에 싼 게 어디냐? 아무래도 내가 쌌다는 건 모른다!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봤을 때 휴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여기가 비어있던 게 휴지가 없어서였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지가 필요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에서 그냥 바지를 올리는 건 말도 안 돼. 부담 바지 어떻게? 아이고 뭐야?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바지를 내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거 뭔 소리야 이 사람? 그러다 누구랑 마주치면 그렇게 많은 생각할 때쯤 옆에서 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내렸다는 건 휴지가 있다는 증거. 저는 다급히 물소리가 난 쪽으로 노크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똑같이 노크를 하더군요. 응답을 받은 전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휴지 좀 있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는 좀 더 크게 말했어요. 저기요 휴지 있습니까? 그러자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휴지가 밑으로 쑥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동하며 휴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가려고 하자 또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자 밑으로 휴지 한 뭉치가 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휴지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 휴지를 받았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던 만 원짜리 한 장을 밑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뒤처리를 마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황급히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옆쪽 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 그곳에는 5천 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어? 자신은 만 원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며 5천 원을 거슬러 준 거예요. 우와, 대박. 신사부는 문소리를 내며 유유히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그 정도의 일은 5천 원 정도군요. 아니 5천 원을 거슬러 준 거 진짜 웃긴다. 만 원을 받지 말았어야지.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에 살고 있는 어여쁜 수험생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생긴 일이에요. 한창 숨바꼭질 영화가 흥행할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야 땡땡아, 우리 주말에 숨바꼭질 영화 보러 가자. 그거 재밌대? 장르가 뭐야? 야 그냥 보자, 재밌대.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전 그 친구 말만 듣고 영화를 보러 나갔죠. 근데 이게 웬열? 공포영화를 무서워하는 저는 영화관에서 거의 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을 때였어요. 가뜩이나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서 바짝 긴장하면서 걷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빨리 걸었는데도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 아저씨와의 간격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죠. 결국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게 됐는데 전 층을 눌렀고 그 아저씨 누르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우 진짜 이 아저씨 뭐야, 나 잡아가나? 어떡해, 설마 유괴범? 그때 당시 2G폰을 가지고 있던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12를 눌러놓고 있으려고 미리 눌러놓고 있으려고 폰을 열었죠. 그리고 다이얼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고요한 엘리베이터에서 청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 1 2 휴대폰이 진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쓱 절 쳐다보시는 아저씨를 보고 당황한 저는 1 1 2 2 3 3 4 4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전 계속 번호를 눌렀어요. 그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더라고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아저씨. 아, 안동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아저씨입니다. 어젯밤 아내는 43세, 아들 중3의 대화를 듣고 너무 웃다가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10시쯤 운동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오늘따라 좀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안방 침대에 몸을 눕히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와 아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뭐라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엄마, 중년이 뭐야? 중3인데 중년을 모르나? 아니, 뭐 표현을 모를 수도 있죠. 네. 엄마 나이 때 아줌마들을 중년이라 그래. 곰곰이 생각하던 아들이 던진 말. 그럼 엄마가 더 나이 먹으면 상년이 되나? 여기 한현들도 많이 오셨네요. 아현 중년 상년. 상중아, 야 대중소 아닌 게 어디야? 안타깝네요. 우퍼네요, 우퍼. 예, 우픈 사연이네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사연이 좀 구리다는 거죠. 저는 마포 살아요. 아 그래요? 전 목동 살아요. 친구는 인천 살고요. 친구랑 만났다가 인천에 데려다 준 뒤에 집으로 가기 고속도로를 탔어요. 평상시에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왠지 외곽순환도를 타고 싶었어요. 고독한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었거든요. 날씨가 좀 흐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포 톨게이트에 다다를 쯤엔 제법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톨게이트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톨비를 냈는데 글쎄 창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어쩌지? 톨비 걷는 여자분이 눈치를 줬어요. 뒤에서 차가 빵빵되기 시작했고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우물쭈물거리다가 일단 다시 출발했는데 톨게이트를 벗어나기 무섭게 왼쪽 얼굴이 젖어가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써서 그런지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악도 끄고 처음 나오는 IC로 일단 차를 뺐어요. 한쪽으로 차를 대고 비를 맞으며 창문이 왜 안 올라오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상어 지느러미 마냥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쏙 잡아 뺐더니 창문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놓으면 다시 쏙 내려가는 거예요. 기다려도 비는 멈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운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오른손으로 창문을 쏙 빼잡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뭔가 아크로바틱한 포즈였어요. 다행히 차가 오토여서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하하. 근데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 손이 시려웠어요. 오른팔과 어깨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받고 왼손 손바닥으로 창문을 장풍 쏘듯이 밀면서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왼쪽 팔과 어깨가 아파왔어요. 왼쪽 팔 오른팔 모두 아팠어요. 울고 싶었어요. 저는 양쪽 팔이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머리로 창문을 밀어내려오지 않게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아픈 어깨를 쉬어줘야 했거든요. 잠깐 어깨가 편해졌지만 대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머리가 왼쪽부터 심하게 꺾여서 앞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어요. 안경 써서 김 차는 것도 짜증이 났고 친구를 만난 것도 짜증나고 친구가 인천에 사는 것도 제가 마포에 사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모두 짜증이 났어요. 집에 도착할 때쯤 비가 그친 건 더 짜증이 났어요. 그날의 고독한 드라이브는 저에게 감기 몸살을 선물해줬고 전 당분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천 친구를 안 만나고 있어요. 7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7만원입니다. 네,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 길. 오랜만에 4살 된 아들과 체험전에 갔어요. 체험이 끝나고 나오는 마지막 코스에 기념품 파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아들이 아빠 여기는 어디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친절하게 여기는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똑같이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품들을 파는 곳이야. 아뿔싸! 순간 장난감이란 말을 들은 아들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옆에 우리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들과 아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도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겠구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역시나 그 남자아이도 아빠에게 아빠 여기는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 아빠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그렇게 그 부자는 유유히 기념품 샵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야. 자, 김종협 씨.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예? 당시 모자가 달린 갈색 반코트가 유행이었죠. 아시죠? 단추가 동물 이빨 같은. 아, 저게 그냥 떡볶이 코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더플 코트. 그걸 입고 니콘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두르면 멋이 줄줄 흘렀더랬죠. 본인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그 맛에 혼자 출사를 많이 다녔어요. 출장 사진 찍는 거죠. 네, 이것도 줄이네. 사건 당일은 새벽 물안개가 장관이라고 소문한 산속에 있는 연못고라 출사를 떠난 오늘 가을 새벽녘이었어요. 새벽 4시 물안개가 금방 거친다기에 좀 일찍 도착했죠. 아직 많이 어두웠지만 안개가 자욱한 것이 분위기는 정말 끝내줬어요. 그렇게 해가 뜨기를 기다린 지 한 30분쯤 되었을까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소식이 왔구만 드디어. 마땅히 화장실도 안 보이고 해 뜰 시간도 다 돼가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풀숲에 들어갔죠. 안개도 자욱하고 아무도 없는데 해 뜨기 전에 빨리 싸야 되겠다 하고 볼일 보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한참을 쌌죠. 점점 날이 밝아가고 안개는 더욱더 짙어졌죠. 초조한 마음에 대충 끊고 휴지로 닦는데 일회용 휴지 한 통을 다 쓰도록 엉덩이가 깨끗하게 안 닦였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없어요.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뭘 그걸 못 닦나? 닦아도 계속 나올 때
휴지는 다 썼고 엉덩이 찝찝하고 해서 주변에 마른 낙엽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낙엽을 모으고 있는데 뒤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저기 봐. 어? 노루다. 노루랑 맞동 싼 거야? 흠칫 놀란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오빠 저기 봐. 어? 야 노루다 노루. 갈색 꽃 위에 엉덩이를 까고 쪼그려 앉아있는 제 모습이 안개에 가려서 노루로 보였나 봐요. 아이씨 미치겠다. 아니 쪽팔려 미치겠네. 그 사람한테 노루로 본 거야? 아니 어떡하지? 아, 일어날 수도 없고. 아 그럴 땐 깽가리를 쳐야지.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진짜. 야야야 야 진짜 노루가 있나 보네. 야 가보자 가보자. 어? 가보자 가보자 하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려는데 여자가 말렸어요. 오빠 가지마. 멧돼지면 어떡해. 야 이 설마 저 색깔 봐 노루 같은데 뭘. 색깔 봐. 야 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머리가 하얘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을 열었어요. 꾸엑 꾸엑 꾸엑. 그러자 남자가 흠칫 놀란 듯 걸음을 멈췄어요. 오빠 진짜 멧돼지인가 봐. 무서워 어떡해. 한 번도 돼지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 갑자기 돌멩이가 휙 하고 날아왔어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바지가 내려가 있어갖고 도망도 못 치겠고 미칠 지경이었죠. 아, 그때 남자가 말했어요. 어? 왜 안 움직이지? 돌을 던졌으니까. 그러더니 돌멩이 하나를 더 던지더라고요. 다시 날아온 돌멩이는 제 엉덩이를 맞췄고 저는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고 없었고 최대한 멧돼지처럼 보이려고 앞으로 폴짝 엎드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여자가 말했어요. 오빠 봤어? 사람 엉덩이 같아. 야 그래 그냥 가자.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나네요. 그렇게 남녀 인기척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울먹이며 낙엽을 겹쳐서 닦았어요. 그리고 사진 좀 보고 다 적고 그냥 울먹으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커플과 마주쳤어요. 제발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길 바라며 애써 태연한 척 지나가는데 거봐 사람 엉덩이 맞잖아. 아 색상이 예, 예, 색상이 딱 그 색깔이니까 색깔. 그 등 뒤로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착한 남친이 제가 사람인 걸 눈치채고는 여자친구한테 그냥 가자고 하면서 멧돼지였다고 우겨줬었나 봐요. 저는 그 후로 사진 취미를 버려버렸어요. 남자친구는 되게 참 멋지시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최수정 씨의 사연. 전 이제 30살이 된 여자 사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대학 시절엔 4년 내내 하숙 생활을 했었죠. 하숙집 아주머니와 저는 엄마와 딸처럼 지냈었고 장을 보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일이 많으실 땐 설거지도 해드리며 즐거운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날은 남편분 산소에 갈 일이 있다면서 같이 가달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도 없고 해서 전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죠. 한참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교회로 나가 기분이 좋아진 전 창밖을 구경하다가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멋진 집을 발견했어요. 정말 호화로운 전원주택 같아 보였어요. 나중에 나이 들고 늙으면 나 저런 데서 살까봐 아줌마. 아주머니께서 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납골 땅이야 이거 사. 거기 살아야 되겠네. 거기 살아야죠. 예, 예, 예. 납골 땅을 보고 납골 땅을 보고 아름답다고. 꿈을 멋있어요. 아 멋있죠. 네, 멋있어요. 잘해놨죠. 공동묘지도 여러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현란하고 멋있습니다. 어차피 미래 가실 곳인데. 그렇죠. 미리 미리 뭘 그런 생각을 하실까. 전 8이요. 저도 8만원이요. 저도요. 8만원입니다. 때는 대략 7년 전쯤 가을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겪었던 일. 베트남 시내를 관광버스로 이동하던 중 많은 인파 속에 한 잠옷 입은 남자를 발견. 에? 많은 인파 속에 잠옷 입은 남자를 보게 됐대요. 물론 대낮에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같이 본 가이드님께서 자 여러분 베트남에선 그 대학생도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도 입고 다녀요. 이유는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랑삼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저기 저 잠옷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옷을 입는다는 거 또한 그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렇게 난 잠옷 입는 사람이야 과시하는 식으로 낮에도 입고 다닙니다. 야 이게 그래?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옛 생각이 난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이드님이 3년 전 베트남에 처음 와서 사귄 베트남 친구가 언젠가 한국에 다녀올 때 한국 잠옷을 좀 사달라고 했었대요. 꼭 좀 부탁한다고. 흔쾌히 수락하고 이후에 한국에 왔는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래요. 한국 잠옷이 뭐지? 혹시나 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너 그것도 몰라? 어떻게 한국 사람은 한국 잠옷을 모르냐? 핀잔을 주면 뭐라 하더래요. 암만 생각해도 한국 잠옷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니 한국 글씨가 쓰여있는 잠옷이라고 하더군요. 베트남에서는 의미도 모르게 분명한 한글이 쓰여진 옷을 입고 다니는 현지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부탁을 받은 거라 한국 잠옷을 찾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한참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잠옷이면 잠옷이지 살면서 한글이 써져 있는 잠옷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이드님은 다시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런 잠옷이 어딨냐고 모르겠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베트남 친구는 내 옆집 친구 있는데 한국에서 왜 못 가냐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답답했던 가이드님은 그럼 사진을 찍어서 내 메일로 보내줘라고 하시곤 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웃다 쓰러졌대요. 그 사진의 잠옷엔 분명히 무수히 많은 한글들이 정확히 쓰여 있었답니다. 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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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복이야. 병원복, 환자복, 병원복을 병원복. 병원복 엄청 써있죠 한글이 병원복을 한복으로 생각하거나 7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7만원입니다 저는 30대에 접어들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직장에서 가깝게 있어야 했기에 엄마 집 근처 오피스텔로 잡았어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의 헬스장에 엄마가 매일 오셨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치진 않았죠. 오늘은 엄마가 일하는 날이라 부담 없이 오피스텔에서 나와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여자가 담배 피는 게 뭔 죄냐 하시겠지만 엄마한테 걸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음뿐. 길인데. 길인데. 엄마랑 딱 마주친 거예요. 엄마가 아주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곧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아직도 담배 피어? 끊으라고 했지? 어? 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 너 여기 사니? 아, 헬스장 건물에 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제게 관심이 없나 봐요 주변에서 담배 피던 사람들은 엄마의 말에 빵 터졌고 그분들 마주치는 게 창피해서 이제 그냥 담배를 끊으려고요 윤상민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고향이 부산이라 고향 방문을 했죠. 모처럼 가족들과 광안리 바닷가를 놀러가기도 했는데요. 바다에 보니 갈매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주고자 편의점 가서 새우맛 나는 과자를 사갖고 왔더랬죠. 과자 봉지 소리만 듣고도 갈매기 떼들이 우리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우맛 나는 과자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덥석덥석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먹던 갈매기들이 하나둘씩 바닷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배가 불러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과자를 잘 받아먹던 갈매기들이 왜 바닷물로 뛰어드는지 알게 됐어요.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처럼 과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매운 새우 맛이 나는 과자. 매워서 갈매기들이 매웠던 거야? 매운 새우 과자를 던져주고 있었어요. 물 먹으러 들어간 거야?
매운 새우 맛이 나는 과자를 받아 먹은 갈매기는 물 속에 고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게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냥 새우 과자를 받으면 바로 먹지 않고 물 속으로 갖고 가서 물 속에 담궈서 먹기까지. 어떤 갈매기는 우리가 주는 새우 과자도 의심의 눈초리로 한참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받아가더라고요. 아주머니, 매운 새우 과자를 갈매기한테 주면 어떡해요? 사람이 먹기도 매운데. 아무튼 갈매기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매운맛을 경험한 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매기도 매운 거를 느끼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못 먹어봤으니까 얼마나 맵겠어요. 네. 못 먹어봤으니까.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선생님께 종이를 하나 나누어 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서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격이 되니까 DJ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처사죠. 종이를 하나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특기를 적으라고 하시곤 다시 교무실로 가셨어요. 저는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제가 개흉내를 잘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특기에 개흉내를 썼죠. 그런데 그날은 학기 초에 친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우리 반이 꼴등을 했어요. 선생님은 열이 엄청 받으신 채로 다시 교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적은 걸 보고 완전 폭발하셨어요. 제게 버럭설을 지렸어요. 야! 너 나와 임마! 진로상담 기록 쓸 건데 임마 고3 특기가 개육냐 임마! 진로상담 아니 친구들이 아이고, 저보고 잘한다 그래갖고 쓴 건데 그래? 그럼 네 티끌을 달려갖고 어느 대학 갈 거야? 지금 장난해? 개육내로 어느 대학 갈 거야? 제일 잘하는 거 쓰라 그러셔갖고 야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 야, 그래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해봐. 네가 걔랑 싱크로율이 90% 이상 되면 아기 안 되면 너 그냥 죽는 줄 알아 그냥. 전 목숨 걸고 개흉내를 냈어요. 그럼 개소리부터 낼게요. 그 다음에 개가 오줌 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가 막 흥분했을 때 전 최선을 다했고 지켜보던 선생님이 진짜 개 같네 하시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능을 앞두고 진학 상담할 때 저에게 수능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넌 개육내를 잘 내잖아. 꼭 그게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진학 상담 카드에 제가 원하는 직업엔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선생님에겐 저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으로 아주 큰 글씨로 써주셨어요. 코미디언. 6만원 드리겠습니다. 로드레이즈의 전말. 로드레이즈는 이제 보복 운전을 얘기한답니다. 지인분이 겪은 일인데 재미있어서 올려봅니다. 나이 마흔 넘어 어린이집 다니는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언니랍니다. 예, 이하 1인칭으로 쓰신대요.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매일매일 전쟁이죠. 그래도 부랴부랴 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출근시켜주던 아침이었어요. 매일 겪는 일상인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날마다 전쟁같은 시작이에요. 그날따라 안 간다면 버둥대는 아이를 달래고 달래서 어린이집에 겨우 들여보내고 한숨 돌리며 차에 올라탔죠.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빠듯한 듯 한데 얼른 그 출발을 했죠.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쫓아오는 차량이 있었어요. 빵빵! 빵빵! 경적의 쌍라이트에 이거 말로만 듣던 그 로드레이징가 했죠. 내가 뒷차에 뭔가 불쾌감을 주는 운전을 했나? 아 뭐야? 신호등에서 늦게 출발했나? 차로 변경을 위험하게 했나? 뭐지? 아 도대체 뭐지? 생각 내지 않아? 아,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죠. 심하게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뒤따라오는 차는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경적에 쌍라이트 공격을 하더군요. 아니 안 되겠다 싶어 그 어떤 놈이 저딴 짓을 하려나 보려고 룸미러로 뒤차를 봤더니 저랑 같은 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운전자더군요. 아 진짜 씨. 다 같이 경차 타면서 매너 겁나 없구만 진짜 하고는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슬슬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붙여 세웠어요.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뒤차에서 그 여자 운전자가 내리더니 제 옆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 뭐야 아침부터 길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짜증나 하는데 그 여자분 낯이 익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민망하고 황당했어. 아니 찬우 엄마 차가 바뀌었어.
왜 남의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아우 나도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진짜. 아 왜 남의 차를 타고 가요?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깔의 남의 차를 타고 왔던 거예요. 아 정말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린이집 앞에 제 차를 정차할 때 시동을 끄지 않고 내렸다가 올라탔는데 하필 같은 반 아이 엄마도 친구들끼리 시동을 켜둔 채 정차를 해뒀던 거죠. 너무 바빠서 자동차 실내가 제 차와 사뭇 다르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정말. 그리고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차량 탈취로서 경찰에서 잡힐 뻔했죠 뭐. 그렇죠. 야 이런 일도 있네. 제 친구 중에 주사가 한우를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재밌다. 야 이거는 한우. 재밌다. 아 한우 야 주사가 고급지다. 야 난 요까지만 듣고 한 8만 원 주고 싶다. 주사가 한우를 먹는 거야. 내 한우 먹어야. 얼마나 웃겨. 귀엽고. 두뿔로. 한우 먹을 거야. 술에 취하면 진짜 계속 그런대요. 한우 먹고 싶다고. 웃긴다. 아 한우 먹고 싶다 이러고 나가서 고깃집에 가서 한우를 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돈이 없다는 거야. 뭐야 이거. 돈이 없는데 한우를 먹겠다고? 네. 아 여기까지 좋은데 지금 분위기. 지금까지 좋아. 네. 맨정신일 때는 아 진짜 어제도 한우 먹느라 10만 원 넘게 썼어.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돈도 돈인데 술만 먹으면 한우 먹어. 분명히 어제 고기를 먹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친구는 돈을 쓴 것도 아깝지만 고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저에게 요청을 했죠. 야 내가 또 고기 먹으려고 하면 나 좀 말려줘. 에이 그래 알았어. 며칠 후 또 술자리에서 친구가 술에 취해서 고깃집 가려고 하길래 야 안 돼 가지마 하고 붙잡았죠. 친구는 계속 가겠다고 하고 저는 계속 말리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화가 났는지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욕은 그냥 상욕과는 달랐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후배 파는 욕이었어요. 이 머리 큰 놈, 다리 짧은 놈, 4년째 취직도 못하는 놈, 나이 서른 먹도록 여자 한번 못 새겨본 놈, 못생긴 놈. 저는 순간 다 맞는 말이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다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예. 저는 울고 있는데 친구는 가버렸어요. 저는 슬픔이 주체가 안 돼서 좀 더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집 앞 고깃집에서 친구가 고기를 굽고 있던 거죠. 혼자 가서 먹는 거지. 전 너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일단 친구가 걱정돼서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친구는 고기를 굽고 다 구워진 고기를 바로 입으로 가져가더니 이렇게 아 뜨거! 하면서 고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입맛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고기를 집어 바로 입으로 가져가다 아 뜨거! 하고 떨어뜨리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못 먹은 거야 결국에? 못 먹고 그게 기억이 안 나지. 고기 맛이 기억나지 않는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다음날 친구에게 사실을 말했고 친구는 현재 술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안 뜨거! 안 뜨거! 아, 다 먹었다. 소방서에서 일하는 동생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의무소방으로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제 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군 생활을 의무소방으로도 할 수 있나 봐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겨울 소방서로 다급한 전화가 오늘 전화 왔습니다. 따르르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요. 이게 몸에 뭔 일이래 이게 정신을 못 차리네. 여기 좀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다급하게 소방관들이 출동하여서 집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정신도 말짱하셨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래도 쓰러지셨다니까 우선 들 것으로 할아버지를 옮기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기 영종사진 챙겨가야 할까요? 아이 웃음 안 되는데 아이고 뭐야 이게. 제 동생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영종사진부터 챙기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아니 이거 영종사진을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할머니 그러실 정도는 아닌 것 아니에요. 영종사진을 챙겨야겠네. 아니 영종사진이 어디 있지?
그리고 막 찾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거 나 죽고 내일 아침에 챙겨도 돼. 그런가? 그럼 영감 죽고 내 책이겠네. 여기까지도 당황스러웠는데 할아버지 다음 말씀이 더 가관이었대요. 꼭 장례식장이 딸린 병원으로 가줘. 장례식장 딸린 대로 가야 두 번 왔다 갔다 안 해. 어 그래요. 장례식장 딸린 대로 갈게요. 영장 사진 어디다 놨더라? 그렇게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멀쩡히 회복하시고 바로 다음 날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쇄골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6인실이었는데요. 우연처럼 한 명만 빼고 저 포함해서 5명이 같은 날 입원을 했어요. 3명은 20, 30대였고 3명은 50, 60대였죠. 같은 날 입원한 5명 모두 다음날 수술을 위해 저녁을 먹고 쉬면서 검사를 하던 중이었죠.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오셔서 다음날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차례로 수술 전 검사를 하는데 60대 아주머니 한 분은 허리에 쇠를 박는 수술을 준비하고 계셨죠. 아유. 레지던트 선생님이 오셔서 친절히 설명을 하시는데 난 이런 수술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에, 그러세요? 근데 요즘 다 이렇게 수술합니다. 쇠를 박지만 심각한 수술 아니에요. 난 겁이 많아서 이런 수술을 못 받아요. 내가 그 겁이 많아갖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고 하고 나면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아주머니를 약간 진정시켜드리고 홀가분하게 떠나셨죠. 그리고 6인실은 그 아주머니만의 방이 되었어요. 계속 한탄과 서름과 억울함과 슬픔이 존재하는 목소리로 어머머 나는 그냥 나는 겁이 많아서 그냥 이런 수술 처음인데 너무 무섭게 말을 해. 쇠를 박는다니. 아유. 옆에 있는 다른 환자 아주머니가 아이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잘해줄 거예요. 아니 나는 겁이 많아서 이런 수술 처음 받아봐가지고. 괜찮아요. 형님 허리 여기 수술 이렇게 여기 허리 수술 잘하잖아요. 걱정 말아요. 아유 그냥 내가 겁이 많아서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아유 그냥 내가 처음이라 그냥 내가 겁이 많아. 이런 아주머니들이 있어. 아주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가시고 계속 겁이 많아서 이런 수술 못 받는다고 100번을 말하셨어요. 간호사가 와서 검사하는 중간중간에도 아유 간호사 언니 난 너무 무서워. 내가 는 겁이 많았어. 이름 지치는데 사람들 점점 6인실의 환자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그치 지친다니까 지쳐. 옆자리 아주머니들도 대답을 해주다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죠. 밤 11시가 됐어요. 환자들 모두 하나씩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아주머니는 이불을 부시럭부시럭 뒤척이면서 아유 진짜 아유 나는 그냥 처음이야. 아유 아이고 형님 걱정 말고 좀 주무셔요. 아니 내가 겁이 많았어요. 이런 수술을 처음이라갖고. 끝도 없이 계속되던 대화 중에 결국 옆자리 아주머니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그만하고 자요. 누군 이런 수술 맨날 받는 줄 알아요? 나도 이런 수술 처음이에요. 잠 좀 잡시다 좀. 나도 내일 술 좀 받는다고요. 끝났어요. 걱정쟁이들이 있죠. 걱정. 이해된다. 이해된다. 야, 이런 걱정쟁이들. 이해돼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사연이 재밌어서 남깁니다. 용산에 위치한 카투사 부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말 외박 때 고기 같이 먹자고 동료들하고 후배들한테 졸랐는데 다들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 가야 한다면서 떠나버렸죠. 남겨진 이 친구는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아, 누구 갈 사람 없나? 에이, 그냥 혼자 가서 먹을까? 아니야. 누가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어? 이 친구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을 당당하게 혼자 들어서게 됩니다. 오. 원 없이 고기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신 있게 주문을 해요. 사장님, 여기 고기 3인분 주세요. 혼자 먹는 게 눈치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맛은 정말 꿀맛이었죠.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혼자 먹는 게 그렇죠. 제일 맛있죠. 예.
대충 2인분 정도를 먹은 걸까요?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고기를 남기자니 너무 많이 남았기에 이 친구는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예, 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고기 좀 싸주세요. 안 그래도 친구가 처음 혼자 들어올 때부터 특이한 놈일세, 혼자 고기를 먹으러 오다니 라는 눈초리로 바라봤는데 그때보다 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고기 드문 광경이죠. 예, 뭔가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아, 왜 멀뚱히 쳐다만 보시지? 아, 사장님 저 고기 좀 싸주세요. 사장님은 5초 정도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친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친구 옆에 앉아서 상추 쌈에 고기를 싸서 친구 입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혼자 와 있어서 계속 이상하게 보다가 에이씨 한번 싸주자 그냥. 고기 좀 싸주세요. 아 하세요. 그치? 마, 아니 마늘 넣어요 안 넣어요? 그제서야 친구는 왜 사장님이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본인을 쳐다봤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사장님이 건네주신 고기도 잘 받아 먹고 친구도 사장님께 고기를 몇 점 싸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포장해서 나왔다고 하네요. 아 그러나네. 야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사연입니다. 네. 원래 이 남은 음식 싸가는 건 좋은 문화니까. 좋은 문화죠. 네. 고기 좀 싸주세요. 아 하세요. 그렇죠. 이 투고를 해가는 건 좋은 문화. 남기는 것보다는 싸서 가져가 먹는 게 낫다. 고등학교 내내 독서실에 다녔지요. 딱히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냐는 엄마의 압력에 못 이겨 어기적 다녔지요. 지금은 독서실이 새벽 1시나 2시면 문을 닫지만 제가 다닐 때는 24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24시간 아니에요 요새 독서실이? 1시간은 닫는구나. 대신 새벽 2시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셔터문을 닫았지만 독서실 안에서는 언제라도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새벽까지 공부하다 독서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으면 총무가 아침에 기상을 알리며 깨우러 다녔지요. 대부분 독서실 총무는 대학생들이 주로 했지만 제가 있는 독서실은 할아버지가 총무를 하셨는데 이런 총무님이 계시냐 할아버님 총무님 얼마나 깐깐하시던지 거의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창살 없는 감옥 같았어요. 총무 할아버지께서는 업무에 엄청 충실하셨고 특히 아침에 학생들 깨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면 총무 할아버지는 독서실을 돌아다니며 학생을 깨우시는데 꼭 학생들을 깨우면서 총무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왜 이래? 장미야 일어나 일어나 장미야 장미야 일어나. 다음 자리로 가서는 토끼야 일어나 토끼야 일어나 토끼야 학교 늦어 토끼야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 자리 가서는 개나리 일어나 개나리 개나리 일어나 이러다 지각해 개나리 일어나. 이렇게 학생들의 귀여운 애칭을 부르며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할아버지가 학생 이름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떤 자리에서는 이쁜아 일어나 이쁜이 어서 일어나 이러는 겁니다. 잠길에 살짝 눈을 떠서 그 학생을 보니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자리에 오신 후에 저를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릴라 일어나 고릴라 언제까지 퍼질러 잘 거야 인마 고릴라 일어나. 할아버지의 말에 주위에 있는 독서실 학생이 키득키득 웃고 창파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고릴라라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봐 고릴라 일어나 이러시네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정말로 못생긴 애들한테 그와 비슷한 동물 별명을 불렀고 이쁜 학생들한테는 이쁘나 깜찍아 꽃님아 등으로 불러서 살짝 빈정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독서실 총무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꿀꿀했어요.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7만 원입니다. 익명입니다. 제 친구가 겪은 실화예요. 제 친구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전도사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주말에만 전도사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하던 아르바이트는 피자 주문을 받는 일이었는데 피자집에 전화가 오면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주문을 받는 일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장사가 잘 되는 날엔 수백 번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이걸 외쳐댔어요. 평일 5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주말에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모든 교회 분들이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했어요. 그날도 모든 교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식사기도를 해주시고 식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는 전도사로서 젠틀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모든 교인들은 두 손을 모고 엄숙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친구는 습관이 무섭다며 바로 다음날 주문 아르바이트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바꿨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셨겠네요. 피자 배달 받으셨는데. 에러 에러 에러.